예, 선생님들, 김종훈입니다. 오늘 잘 보내셨고요. 오늘 4월 29일, 네, 저녁 7시는요, 윤봉길 의사 의거일입니다.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윤의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내년에 광복절께 그 임정로드 일본편을 진행할 예정이니까, 윤의사의 그 마지막 삶의 순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도 법원은 바빴습니다. 법원은 굉장히 바빴는데, 지금은 제 집이 아니라 법원이에요. 법원인데 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바빴어요. 바빴다는 게 뭐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도 이어지고 있고, 그리고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출금 관련해가지고 이규현 검사, 그리고 이제 차규군 당선인, 그리고 이광철 전 수석, 이렇게 이제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해가지고 2심이 진행 중이에요. 그것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공판을 다 봤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이분들의 이제 재판 상황은 오늘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. 왜냐면 이제,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, 오늘 성남시 관계자랑 전 이제 민주당 성남시 의원이 나왔는데, 하여튼 도계공이, 도계공이 이제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, 김용 전 부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공판이 좀 진행이 됐고,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, 그 다음에 차규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전 출입국관리부 저희 본부장이죠. 지금 이제 당선인 조국 혁신당에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신, 10번으로 당선이 되신 분인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, 김영희 변호사가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, 아무래도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거를 또 이제 소위 말해서 핵심으로 잡아가지고 기사 쓰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, 대신에 이제 오늘 재판부에서 6월 달에 박상기 전 장관과 그 다음에 이성윤 당선인을 지금 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좀 내세우려고 오늘 논의를 했는데, 봐야죠. 과연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올지. 뭐, 검찰에서는 계속 그러니까, 김학의 유죄를 보자는 게 아니라, 그 당시에 김학의를 그러니까 출금 당시 했던 그 3월 달에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걸 보자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, 뭐, 하여튼, 당연히 이규원 검사나 차규군 본부장이나, 뭐, 이광철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했던, 그러니까 출금을 내렸던 그 과정들까지도 한번 기록들을 한번 다 보자. 그 당시에 이규원 검사의 판단으로서는 당연한 거였다. 이걸 뭐 어떻게 그날 한정만 딱 해가지고 무슨 그날 출금하는 게 왜 불법이냐 막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, 아무튼 전 법무부 장관과 전 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, 이미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재판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, 재판부에서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이규원, 차규군, 그 다음에 이광철에게 과연 유죄를 할 수 있을까?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봐요. 오늘도 분위기가 좀 재판부에서 검찰을 좀 지적하는 몇 군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, 아무튼 제가 오늘 그거는 기사로 따로 정리를 못했으니까,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,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실은, 법원 기록이라기보다는 어제 오후 늦게 실은 연락이 왔어요. 그 뉴스 공장의 작가님이,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 뉴스 공장에 한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.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영학 녹취로 분석하는 걸로 나갔었는데, 그때 이제 작가님이랑은 좀 소통이 됐었죠. 뭐 김어준 총수랑도 뭐 어쨌든 방송에서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,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로서 보고 있었는데,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누구예요?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 야간에 하는 방송이더라고요. 밤 11시부터 1시간 이상 한다고 하는데, 그 제가 최초 보도했던 그 4월 4일에 그 제 술판 진술 관련된 왜 나만 보도했는지 그런 이야기랑, 작년에 7월 달에 그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그 백정화 여사가 그 공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른 부분도 다 부부싸움이라고 했는데, 왜 제가 왜
그거를 부부싸움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그런 이유들, 그다음에 향후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그 의미를 좀한 시간 정도 짚어달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물론 저 혼자 나오는 건 아니고 양재열 변호사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창규 편집장님 나오고 오마이뉴스에 오랜 시간 좀 이렇게 기고하신 조정식 선배 계세요. 기자분이신데 그 부분들이 이제 고정이고 제가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패널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현재 7시인데 아직 뭐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이런 건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. 그래도 좀 이렇게 내용 좀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걸로 좀 대체를 해야겠다.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주진우 라이브 11시 생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하고 뭐 시간 봐서 뭐좀더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이제 뭐 그간 뭐 영상 보시고 제 기사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튼 뭐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오늘 방송 뭐 11시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일에 하는 방송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댓글 뭐 마음 담아서 써주시는 여러 좋은 말씀들 다 보고 있어요. 제 욕설은 웬만하면 다 지우는데 왜냐면 아무튼 제가 이걸 공익 목적으로 제 개인 시간을 들여서 퇴근 후에 하는 건데 아막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막 되게 하여튼 인신공격 내용들이 아 역시 유튜브가 좋으면서도 단점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그 감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 가지고 또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막 준비가 안 됐다 기본이 부족하다 소양이 부족하다 막 이러는데 뭐 아무튼 마음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11시에 오늘 그 방송 보시고 5월 4일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5월 4일날 그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제 파묘 관련해서 38차 투 제가 세보니까 268명 정도 270명이 좀안 되는데 시간 되시면은 서울연충원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커뮤니티에 그 링크 보시고 그 많은 분들이랑 함께 걸어서 현충원 제가 38차 투거든요. 2018년 12월 1일에 그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 관련해서 38차 투어인데 그 친일파 파멸을 위해서 하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시작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. 이따 생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